저희가 이제 기자분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인데 완곡을 듣진 않겠습니다. 네. 신기가 시간 관계상 아홉 곡 정도를 좀 약간 그 하이라이트로 네. 들려드리면서 이 노래에 담겨 있는 작업 과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곡 들려주십시오. 자, 이 노래가 이제 한번 이름만 들려요. 네, 이름만 들려요. 어떤 노래죠? 가장 라틴미스트라는 프로듀서 힙합하면 되게 유명한 그리고 제 생각에 최고인 것 같아요. 붐뱁 비트 만드는 거는 진짜 천재인 것 같은데 라틴미스트와 함께 가장 붐뱁적이고 힙합 사운드에 가까운 곡에 가려운 대한민국 힙합에서 빠질 수 없는 가려운 큰형님들과 함께 가려운의 메타 형님과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열심히 또 길을 끌고 있는 도끼와 해서 이름만 대면이라는 곡을 만들어 봤어요. 네, 도끼 씨하고 이제 그 메타 형님께서 또 이게 본인이 또 굉장히 좀 신뢰하는 뮤지션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팬이고요. 좋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약간 그 붐뱁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듀서 라티미스트 씨하고 이번에 함께 했는데 워낙 이쪽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프로듀서고 정말 두 분의 시너지 효과가 이 트랙에서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들려주세요. 자, 이 노래는 레드라이드라는 노래입니다. 익숙한 곡 소개해 드리는데 어떤 일이죠? 이번 전 그러니까 CD1은 붐뱁 사운드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하드코어 힙합이라면 CD2는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그동안 제가 빠져있던 곡들 많은 다양한 걸 해봤는데요. 전 앨범의 멜로디라든지 크로스라인을 전체를 총괄하는 그 디렉터 역할을 미래를 해줬어요. 그래서 Let Me Ride라는 곡인데 이 곡은 이제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힙합 사랑 노래들 예. 예. 이제 붐뱁틱하지만 그래도 로맨틱할 수 있는 그런 거 꼭 담아보고 싶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밋밋할 수 있는 표현들인데 진한 얘기지만 힙합적인 가사로 그렇죠. 예, 굉장히 추상적일 때도 있고 돌려말할 때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멋진 표현일 수도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담아봤어요. 제목 자체도 힙합이죠. 네. 레드라이드 레드라이드 많이 또 쓰는 내용이고 작업하시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랑 네. 어떠셨나요? 예. 이번에 그 1년 반 정도를 작업을 같이 한 거니까 네. 라티미스트는 한 300곡을 만들었었고 300곡 만들었고 거기서 같이 출연하면서 예. 또 미래는 그 전체적인 멜로디 같은 거를 이제 제 웹이 부각되게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즐겁기도 좀 고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또 1년 6개월이니까는 가족이랑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 패턴도 다시 이제 지하 생활에서 새벽 생활로 바뀌니까 힘들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가까워지고 다툼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음악 할 때만큼은 뭐 네네. 완벽한 파트너죠.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팬이기 때문에 예. 네. 미래가 뭐라고 하면 따라가는 편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힘들진 않았는데 임민 씨 그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노래가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좋다. 좋아요. 이 노래 제목이 내 인생의 반. 내 인생의 반이고 제가 거의 가장 되게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개가 내 인생의 반을 만들고 그 곡에는 시간에 대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녹음을 해주셨어요. 조언을 주시고 그랬던 곡이었는데 내 인생의 이제는 반 그래서 어쩌면 반 이상을 살아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편으로 만들게 된 곡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이 왔고 이제 아빠가 됐고 한 가족의 가장이고 그래서 저에 대한 불안 시간에 대해서 이번에는 많이 달았어요. 제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내 인생의 반이라는 제목처럼 또 본인이 이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라틴미스트죠. 참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어 정말 천재 프로듀서. 라틴미스트는 이번 앨범 때문에 결혼도 1년을 미뤘고 그 다음에
작업 도중에 쓸개도 재건 수습을 하고.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예. 배철수 선배님의 음악 캠프 네. 어저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제키야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인데 미친 척을 해야지 미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네, 진짜 네. 어저께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광기가 없이는 좀 살아가기 힘든 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집중할 시간이죠. 네. 저희 그리고 그게 힘들어도 저희는 너무 그게 좋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음악씬에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게 그때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뭔가 좀 이렇게 영혼을 깎아서 만든 것 같은 네네. 그런 좀 고통도 좀 느껴지고 네네. 굉장히 좀 지난 앨범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욱더 이렇게 무르익어가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노래 같고요. 자,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노래는 제목이 Dog Life. Dog Life 부분. 투팍의 배에 있는 분식이죠, Dog Life. Dog Life가 이제 뭔가 자기 고집과 자기 사상, 철학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떡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떡라이프로 제목을 붙이고 여기 보면 사물놀이 깽다리 같은 거를 저는 잘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왜냐면 참 그 우리 JK 형님 같은 경우에는 참 이 그 동양의 어떤 그런 네. 정서를 굉장히 좀 음악에다가 많이 담지 않습니까? 해외파인데 처음부터 늘 동양에 대한 정서, 한국의 정서를 굉장히 좀 많이 낮게 노려봤는데 여기에도 역시나 그 깽까지라던가 한국어 네, 그게 제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이제 지금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지금 해주는 것처럼 네. 한국 K-POP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때 저희들만의 소리가 무조건 뭐 아리랑을 K-POP식으로 재편곡하다 이런 맥락에서는 아니라 네. 한국에 있는 많은 소리들로 이질감 없이 멋지게 만들면은 그 소리가 나중에는 박수받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했기 때문에 뭐 진정한 미인의 마음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한국 옛날 펑크라든지 옛날 그 샘플을 많이 써서 복장에 대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번 곡도 약간 드렁크 타고 가면은 그 구수한 예, 한국적 냄새가 나는 힙합을 만들어 노력했고 좀 말장난으로 구수한 한국말들 그렇죠. 찹쌀떡 라이프라든지 그리고 수능이 다가오니까는 붙어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엿찹쌀떡 엿먹어라 이런 얘기를 넣었는데 엿처럼 좀 질기게 근데 이건 아쉽게 안타깝게 금지곡이 됐어요. 아 이게요? 네 근데 이해는 가고 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엿이라는 게 조금 좀 질긴 어떤 그런 랩 스타일에 대해서 가사 내용은 굉장히 좋... 아, 저 개인적으로 이 비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한테 이 비트에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너무 좋은데요? 예, 딱 듣는 순간 약간 소름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번 앨범들 노래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아, 전문적으로 오직자 그러죠. 아, 지금 약간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타임리스라는 노래고 그 방탄소년단의 레몬스 네. RM이죠. 지금 이 부분이 RM씨가 지금 랩을 한 부분이고요. 아마 이번 앨범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오리지널티가 있고 힙합이고 정통이고 이제 너무 진부한 얘기 좀 단어들지만 예. 라틴리스트의 최고의 곡인 것 같고 저의 거기 이제 RM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죠, RM이? RM은 한 5년 전 MFBTY라는 저의 유닛그룹을 만들면서 네. 새로운 걸 좀 시도하고 싶어서 미래랑 비즈랑 저랑 MFBTY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의정부에 가끔 들려서 힙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아, 네네. 그래, 얘기 들었습니다. 힙합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방시혁 이제 대표님도 네. 저희들이랑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라서 전화가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친구들이랑 힙합 곡도 많이 만들고 같이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친해져서 그때 백구복구라는 노래 피처링 해주고 뮤직비디오 참여해주고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드렁큰타가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먼저 들은 친구예요. 그때는 뭐 같이 하자 했는데 그래서 이번 앨범에 제일 첫 번째로 피처링을
하고 저랑 콜라보를 한 친구기도 해요. 첫 섭외 아티스트. 첫 섭외 아티스트였고. 굉장히 바쁜데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셨나요? 바쁘지만 워낙 음악에 빠져있고 힙합에 빠져있어서 네. 되게 곡도 같이 선곡을 했어요. 아, 원래는 이제 솔직히 RM이 참여해줘서 뭔가 약간 소위 말하는 말랑말랑한 곡에 그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비트에 하면은 대중적인 트랙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서로 약간 RM이라는 친구와 예. 타이거 제이크의 그 드렁크 타이거 취향은 가장 힙합적인 곡에 예. 가장 언더그라운드한 곡에 같이 하면 특이하겠다 해서 성적이나 차트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해서 계속 전화하고 곡 선곡하고 한 두 곡 정도를 이제 하고 지우고 하다가 이 곡이 된 거죠. 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또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RM의 실력을 너무 네. 너무 인정하고요. 그리고 힙합에 대한 열정도 너무 높은 네. 친구고 또 BTS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 뭐랄까 유명해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한 열정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RM이 우리 드럼크 타이거 시큐리티에 참여한 게 개인적으로 너무 잘 된 것 같고 서로에게 너무 좋은 에너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CD2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재즈야.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노래 제목이 Sex Love Poetry. 네, Sex Love Poetry. 야, 그 노래를 재즈 뮤지션에 참여했나요? 아니요, 조이라고 필그맨의 예. 피아니스트인데요. 이 피아니스트? 네네, 근데 재즈 음악이 되게 달인이에요. 그런데 재즈 힙합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네. Sex Love Poetry라고 해서 그 섹스, 러브, 포이트리에 대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대화에 관한 노래예요. 재즈처럼 재즈 뮤지션들이 즉흥으로 뭔가 잼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빛처럼 음악처럼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진짜 힙합을 해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즐겨 듣던 그 재즈 힙합 분위기가 네. 물씬 나가지고 분위기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트랙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드렁크 타이거 색깔을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뭔가 드럼크 타이거만의 느낌으로 지금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냥 하고 싶고 제가 빠진 거를 CD2에도 네. 많이 담아봐서 네.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CD2에는 또 CD1과는 다른 분위기의 트랙들이 네. 들어가 있죠? 네, 재즈라든지 펑크라든지 디스코라든지 네. 하우스라든지 레게 많은 장르를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타이거 제키와 더 가까운 CD1은 무대에 있는 타이거 제키랑 가깝다면 CD2는 저랑 가장 가까운 근접한 제 성격이랑 비슷한 CD2는 약간 일상적인? 일상적이고 어떻게 가끔은 짓궂고 네. 찌질할 때도 있는 제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본연의 네네. 서정권이라는 사람 네네. 네. CD1은 드럼크 타이거, 타이거 제이키 음악이 담겨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으셨고 워낙 또 다양한 장르들을 좋아하시고 또 그걸 잘 본인의 음악을 녹여내시기 때문에 이 트랙도 굉장히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트랙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not regular. 아 이 노래는 또 상당히 분위기도 다른 I am not regular. 네네. 예. 그냥 네 자신이 되라는 네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네, 그냥 요새는 많은 것들을 이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살잖아요. 그냥 뭐 트렌드 네, 진부한 얘기지만 남남에게다가 다 달라도 멋진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 이 곡은 마샬이 같이 도와줬고요. 마샬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게이 오픈 게이 아티스트였고 예. 피그뮤직 뮤지션이라고 예. 하고 그냥 I'm not regular 자체 함축된 표현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달라서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메시지 담긴 댄스곡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 네. 하나라는 그런 네. 담긴 굉장히 댄스곡을 하는데 굉장히 좀 약간 뭔가 여기에서도 약간 그 타입의 색깔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저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록곡들을 지금 처음 듣는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트랙 음악 주세요. 이 노래 제가 알죠? 네. 손뼉. 손뼉. 아, 믹싱이 잘 됐네. 예. 데프콘이 참여해준 거예요. 이 곡은 솔직히 흠뻑쇼, 싸이의 흠뻑쇼에 제가 어떻게 세 번 초대받아서 가서 공연하는데 몇 명 쫙 있는 3만 명에서 4만 명 이런 스테디움 공연하다 보니까는 네. 그때 충격이랑 감동은 어떻게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는 아티스트라면 꼭 느껴봐야 되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근데 그런 4만 명의 함성 소리가 몰려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는 에너지를 갖춰 또 네, 에너지뿐 아니라 이런 곡을 해야 되겠다. 아, 네, 이거 지우들 수 있는 네, 차트 뭐 이런 게 아니라 4만 명 앞에서 같이 하나 돼서 그냥 뭐 물이 몰아닥치던 땀이 몰아닥치던 신경 안 쓰는 그런 곡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라트미스트랑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우리 세대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소리를 찾다가 이 곡을 선택하게 되고 정국이 네. 지원이 하 대포근 씨까지 너무 단 한 번에 그냥 뭐 곡도 안 들어보시고 다들 정국이도 모두 다 예능하시면 되게 바쁘신데도 다 직접 와서 막 녹음해 주시고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아 제가 제일 먼저 보냈어요.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아, 저한테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저는 아, 형 앨범 망한다. 내가 들어가면 이렇게 기념비적인 앨범에 내 목소리 넣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너무 개인 현상. 예예예. 예. 제가 예전부터 되게 존경하는 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트랙을 딱 보내주셨는데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예,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대북한 씨의 가사 너무. 그래서 야, 참 진짜 어떤 앨범이길래 이 형 진짜 좀 다양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계획을 의정부로 넘어가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개인 스케줄이 좀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국민 저는 항상 꿈꾸는 게 제가 드럼을 타고 그만두기 전에 국민가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노래 그럴만해요. 전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국민가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라이브 준비해야 되나요? 네. 연습하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거짓말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작업이었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곡입니다. 자, 마지막 곡 주시죠. 자, 이 노래는 Beautiful이라는 노래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D2의 타이틀곡이고요. 네. 이거는 뭐 항상 저는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곡을 쓰게 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타이거 재킷은 그 자기의 뭐 불행이라든지 아픔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이서 같은 건 너무 충격에 슬픈 마음을 담아낸 거고 할머니 보내드리고 이 곡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담은 곡이에요. 근데 꼭 아버지뿐 아니라 뭐 되게 슬프고 5년 걸렸어요. 정신 차리는데. 아,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그립고 5년 동안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그 그리워하던 아버지에도 이렇게 무뎌진 거에 또 섭섭하더라고요. 뭔가 그립지 않은 것 같고 생각 안 나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 아픔도 반갑다 그리울 때 우리는 모두 다 이 페인을 없애려고 약을 먹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페인 나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다. 근데 되게 좋은 메시지로 이렇게 온 세상을 제 개인적으로는 퍼뜨리고 싶은 그런 곡이야, Beautiful. 아주 멋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 네. 같습니다. 아, 지금 그 수록곡들을 이제 일부만 지금 들었을 뿐인데도 이 앨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멋진 앨범을 들고 와주셔가지고 저도 팬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럼프 타이거 10집 앨범 리버스 오브 타이거 JK 수록곡들을 들어보셨습니다.